질문을 되게 정리를 그래도 잘 하셔가지고 예, 주셨어요. 설계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인 것 같고, 어느 회사인지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까요? 네. 자,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희찬형과 함께 그 질문, 구독자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보냈죠, 형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답장이 없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장문에 이제 카카오톡 그 답장을 주셨죠. 아, 그냥 아직 연휴 막 기간이 그래가지고 네. 사실 집에 있으면 거의 핸드폰에 애들이 갖고 있어가지고 아, 뭐, 그러죠. 예. 그리고 뭐가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확인을 안한걸 수도 있어 가끔은.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서 와, 질문이 뭐 엄청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사실은 겪었던 그런 뭐랄까 회사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도 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뭔가 뭐 답변에 대한 뭐 정답을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을 예, 맞아요. 공유한다는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모르는 상황들도 있는 거고 또 정확하게 어떤 뭐 뭐랄까요 뭐 답변이 될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실질적으로 예, 확실하게 그 상황에서 그 활용될 수 있는 답변 그 솔루션일지는 또 모르는 얘기이기 자, 그럼 한번 때문에 네. 이렇게 시작을 해보죠. 뭐, 질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이 형이랑 저랑 나눠서 보고 있는데, 일단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 이제 코딩에 관한 질문,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다음부터는 이제 빔에 대한 부분들이 한 3개, 4개 네. 정도 이렇게 패러그래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커리어에 관한 질문을 주셨죠. 그게 바디가 한 3개 네. 정도? 되게 본인이 최근에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여러 문제로 시작을 해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모르겠어요. 네, 되게 큰일이나 빔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거 어떻게 앞으로 향후 이렇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다 크게 막 그런 부분에서 뭔가가 여기는 되게 정착됐고 뭔가가 되게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여전히 되게 어떤 부분들은 모호할 수도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매김을 할수 있을 기회가 더 많은 부분도 사실은 있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그만큼 자기가 어떤 부분으로 가고자 하는 게 확실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더할수 있는 길이 열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여튼 보면 이렇게 매니저라는 것 자체가 네. 사실 그 스콥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매니징이라는 거를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어떤 그룹을 하나를 매니징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뭐 흔히 말해서 그냥 빔 매니저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그 매니지먼은 뭐 어떤 하나의 조직을 그 관장하는 그런 매니지먼 개념보다 어떤 그 안에 들어가는 흔히 말하는 빔 데이터를 매니지먼한다는 것 때문에 뭐 매니저라는 타이틀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럼 질문을 거고 약간 바꾸면 그 데이터가 네. 일반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달릴 수 있지만, 어떤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아니면 무슨 우리가 디자인하는 어떤 특징에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 필드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뭐 그쵸 확대될 예 수도 있고, 그런 그거는 부분들이. 뭐예 어떤 뭐뭘 우리가 말 그대로 납품을 하느냐 한국식 표현으로 뭘 납품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프로젝트의 페이스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설계 특히나 건축 설계사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는 거의 빔 매니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에서 거의 그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드래프팅 하시던 어떤 그분들이 하시던 역할에 상당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데이터 매니지먼 이전에 말 그대로 이제 도면을 그리는 거뭐 그게 또 여기 질문도 있다가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뭐 라인 타입이랑 뭐 여러 가지 레이어나 이런 거 하나 그런 거 부분들 얘기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도면을 갖다 생산하는 거에 대한 책임 자체도 어느 정도 아마 본인이 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존의 어떤 그 캐드 베이스, 레빗 베이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뭐 테크니컬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되게 다양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때그때마다 말 그대로 도면 자체를 QC를 해야 되는 순간도 있고 왜냐면 그게 어쨌든 이 인더스트리에서 QC가 뭐예요?
그냥 퀄리티 퀄리티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말 그대로 뭐 여러 가지 3D 데이터랑 데이터베이스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만약에 2D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도면 형태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아웃풋에 대한 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게 과연 정확한 어떤 데이터 정보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느냐. 이제 그런 걸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럼 여기 이제 주신 질문들 좀 약간 디테일한 네. 부분들이 네.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실제 미국의 빔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소에서는 네. 모든 구성원들이 CAD가 아닌 Revit이나 AutoCAD 등으로 사용해서 설명하는지 되게 그 저 처음에 이제 설계사 처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SM 들어갔을 때 2007년 이럴 때 그때만 하더라도 Revit이 이제 처음 Revit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처음 이제 한번 써볼까 그리고 뭐 그럴 시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Revit이 상당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고 뭐 문제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는 되게 2D를 그리는 데 포커싱이 되어 있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가 뭐 지금도 어느 부분 마찬가지지만 2D 드로잉을 그리는 거에 모든 게 다 포커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레빗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CAD랑 비교를 했을 때 레빗이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네 없네 아니면 뭐 이런 게 뭐 아까 거기서 뒷부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라인의 선후 관계 뭐 라인의 뭐 예를 들어 뭐 대시가 어떻게 되고 그거에 대한 라인 프로퍼티가 어떻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도 엄청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3D 모델을 갖다가 원칙적으로 따지면 3D 데이터를 빌드업을 하면 거기서 뭐 플랜이나 섹션이 나와줘야 되는데 실제 섹션을 잘랐을 때 그거에 대한 뭐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드로잉이 뭐 여러 가지 라인 컨트롤이 잘 안 된다던가. 그럼 형이 네. 봤을 때는 지금 2020년이죠? 네. 2020년에 그 미국의 뭐 빔 설계, 그러니까 대형 설계 사무소에서 그 주로 사용하는 툴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추측하세요? 가장 많은 포션은 레빗을 쓰죠. 근데 솔직히 여기서 CAD 말씀하시는 거 얘기하면 솔직히 지금도 CAD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많이 쓴다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따지면 되게 엄청 작은 부분이죠. 근데도 제가 많이 쓴다는 표현은 그 경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프로젝트 상황별로도 다를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가장 아마 한국에서도 대부분 그렇고 여기서도 가장 CAD를 많이 쓴다고 하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디테일 드로잉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냥 어차피 3D 모델에서 그거를 3D 데이터로 어차피 그까지 그렇게 모델링을 하지 않는 경우에 결국은 이제 뭐 그거에 대한 베이스 프로파일에다가 하든 아니면 따로 아예 그냥 드래프트 뷰를 만들든 해가지고 2D 드로잉을 만드는데 레빗에서도 2D 드로잉을 그릴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은 과거에 있는 CAD 파일들의 이미 그 만들어져 있는 것들 자기는 라이브러리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링크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임포트를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여전히 CAD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좀 업데이트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이어서 이제 질문 주신 게 일부 프로세스에서만 네. 관련 팀이 전담을 하는지 실제 회사에서 어떤 작업들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작업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빔 매니저 역할이 궁금합니다. 근데 이 빔 매니저가 디자인이나 공간 계획 같은 거에 참여하는지 아니면 CC 프로세스라든지 공사나 비용 관련된 거를 주로 딜링하는지. 네, 뭐 저도 몇 가지 그 일 하면서 메모를 해왔는데 그 얘기를 다 한꺼번에 한 문장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앞에 그 CAD 부분 잠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네네. 사실 진짜 현실적으로 여기서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당연히 이제 이쪽에서 설계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 본인들도 보셨을 때 상당 부분은 레빗으로 진행되지만 아직도 CAD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게 CAD나 뭐 죄송해요 라이너도 많이 쓰지 않나요? CAD 라이너 스케치업? 아니 뭐 이제 모델 디자인하고 그런 데 있어서야 당연히 라이너 스케치업이 됐든 아니면 그 이외의 프로그램이 됐든 뭐 그거는 SD 단계에서는 뭐, 네. 뭐 그건 SD 단계가 아니라 뭐 3D를 만드는 개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CAD와 레빗은 2D 드로잉을 만드는데 포커싱이 되어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CAD 아까 여기도 말씀드렸 여기 또 그 아마 질문에도 나왔지만 지금도 예를 들어 만약에 아키텍이 있고 엔지니어가 있으면 서로 간에 이제 인포메이션을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가장 베스트는 레빗이 됐든 뭐가 됐든 3D 모델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거기서 그걸 일종의 우리가 표현하기로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거기다가 엔지니어링 뭔가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아키텍처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백그라운드 표현하는데 그 여전히 2D 드로잉이 일단은 납품 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3D로 레퍼런스를 받기도 하지만 2D 백그라운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2D 백그라운드를 요구한다는 건 CAD, DWG 폼에서 원하는 건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질문하신 분 말씀하신 것처럼, 아키텍 엔지니어한테 백그라운드를 보내야 될 때, DWG도 보내려면, 말 그대로 레빗 모델을 프로젝트이면, 그걸 갖다가 뭐, 시트 파일에서든 모두 DWG를 그걸 익스포트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네. 익스포트 할 때, 그게 내가 원하는 2D 드로잉 DWG 포맷으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그게 나올 수 없다라고 하고 뭔가 힘들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 레빗에서의 스탠다드, 뭐 세팅되어 있는 셋업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프로퍼티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그 세팅들이 CAD 세팅이랑 정확하게 이렇게 1대1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전 뭐 이건 사실은 또 예전 얘기기도 하지만 지금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초반에 예를 들어 SOM이 있을 때 레빗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을 때 레빗 모델을 갖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DWG를 바꿔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뭐 단순하게 백그라운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만 하더라도 레빗에서 드로잉 제너레이션 할 때 뭐 이런 저런 문제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그리고 뭐 하나 하려면 뭐가 막 갑자기 라인 타입이 바뀌고 이미 작업했는데 모델 닫았다 열면 또 다 바뀌고.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정말 일반 아키텍 사이드에서 작업을 한다고 봤을 때 너무 복잡한 게 많아서 중간에 말 그대로 레빗으로 가다가 CAD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도 생겨요 사실은. 이제 뭔가 그래서 뭐 엘리베이션만 레빗에서 만들고 모든 건 CAD에서 만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사실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막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질문 중에 이제 뭐 익스포트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레빗을 CAD 특히나 이제 2D 베이스 단순하게 지오메트리 CAD로 DWG 포맷 하는 건 또 딴 얘기예요. 그 얘기도 또 한참 하는 얘기가 많은데 왜냐면 아예 그 서피싱이나 이런 게 다른 또 그런 포맷이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만약에 2D 베이스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스탠다드에 맞는 2D로 변환하기 위해서 뭐 이거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 저희가 했던 방법은 기존에 있는 CAD 스탠다드가 있잖아요. 레이어 이름이 있고 레이어 컬러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라인 타입과 라인 웨이시랑 여러 가지 다 관련된 그런 프로퍼티들을 다 XML 그 말 그대로 그 작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약간 데이터베이스화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레빗에서 말 그대로 이제 DWG 2D로 2D 시트에서 익스포트를 시킨 다음에 그거 레빗에 있는 프로퍼티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뭐 그게 뭐 레빗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아이덴티피케이션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뭐 패밀리가 됐든 패밀리 타입이 됐든 그 안에 여러 가지 라인 타입이 됐든 아니면 레빗에서도 익스포트할 수 있는 그런 그 세팅이 있거든요. CAD 익스포트 할 때. 근데 그걸 갖다가 익스포트를 하고 CAD로 들어와 가지고 그 XML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다시 드레스업을 하는 그런 스크립팅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CAD로 들어온 다음에 그 XML을 다시 드레스업 해 가지고 다시 우리 회사 스탠다드로 맞추는 방법. 근데 사실 이것도 문제는 여기서 아까 뭐 그 질문에 좀 있었지만 뭐 여러 가지 끊어진 선을 갖다 이어주고 이런 건 못 하고 사실 그때 당시 그 XML 베이스의 스크립트는 레이어랑 레이어 말 그대로 이제 프로퍼티나 뭐 이런 것들을 매칭해 주는 거 이제 그거를 갖다가 했던 스크립트였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보안책들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솔직히 그거를 뭐 이게 방법인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하기도 지금은 좀 솔직히 좀 그러한 게 그게 뭔가 되게 약간 그 속된 말로 엄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했던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시작할 그 하나하나 작은 부분부터 한번 이렇게 컨버전을 해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어떤 지오메트리가 유난히 선이 끊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뭔가 이렇게 뭐 어떤 뭐 파이프가 가다가 곡면이 만들어지는데 플랜에서 이거 잘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직선 파이프 부분은 선이 잘 나와. 근데 곡면으로 들어간 부분은 이게 결국 지오메트리 문제일 수도 있는데 곡면을 갖다가 커팅했을 때 당연히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클로즈 되어 있는 라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예를 들어 컨버전 할 때 그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안 보이는 뭔가 예측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 곡면을 갖다가 만약에 레빗에서 뭐 막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제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하지만 라이노에서 만약에 3D 지오메트리를 만들었어요. 그걸 갖다가 레빗에다가 그냥 말 그대로 뭐 SAT 파일, SAT 포맷이든 뭐든 그냥 임포트 해가지고 레빗에서 그냥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지오메트리 그 속성 타입에 따라서 어쩔 때는 라인이 잘려서 나오는데 어쩔 때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임포트에 있는 서페이스가 과연 어떤 형태의 서페이스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솔직한 얘기로 저도 이제는 2D 드로잉 관련돼 가지고 웬만하면 인볼브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뭔가
얼티메이트한 솔루션은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결국은 그 원인을 찾되 그 원인이 되게 똑같이 반복되는 원인인지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쉽게 그걸 figure out 할 수 있지만 이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들으면서 네. 그냥 제 사이드에서 네, 생각했던 네. 거는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네. 그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지오메트리 엔진들 있잖아요. 네. 각각 뭐 레빗이면 레빗, 뭐 캐드면 캐드. 그 지오메트리 엔진에서 이제 이렇게 지오메트리 관련된 부분은 풀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네. 쓰니까 그 하드코어한 그가 뭐라 설명해야 되지? 걔네가 자체적으로 쓰는 엔진 안에서 뭐 커팅을 하거나 아니면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애매한 그런 거에서도 라인들이 좀 클리어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엔진들이 좋아지는 게 일단 기본적인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아웃 오브 컨트롤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프로그램이 네. 좋아지면 이제 가능하겠죠. 가령 라이노 같은 케이스도 보면 맥2D 같은 경우도 점점 좋아지잖아요. 불리온도 점점 좋아지거든요. 3DS Max도 마찬가지고 지오메트리 프로블럼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좋아질수록 점점 풀릴 것 같고 또 리포트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버그 리포트. 점점 좋아졌어요. 과거보다 네. 아까 그런 식의 뭔가 라인이 잘못되는 경우 특히나 레빗 캐드는 많이 좋아지고 근데 여전히 막 얼토당토하는 문제 많아요. 뭐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지오메트리뿐만이 네.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어노테이션이 뭐 텍스트가 원래는 예를 들어 뭐 말 그대로 이제 인디케이션 라인이 그 화살표가 뭐 정확하게 딱 달려 있었는데 그게 뭐 레빗에서는 예를 들어 뭐 또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정확하게 달려 있었는데 얘가 컨버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데 가 있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뭔가, 개발하다 보면은 네, 그런 경우 그러니까 많아요. 이제 엣지 케이스라고 그러거든요, 네. 주로. 그러니까 CA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리얼타임으로 계속 돌잖아요. 뒷단에서 돌고 마우스에서 어디서 어떤 걸 클릭해갖고서 지금 화면에 있는 어떤 지오메트리를 어떻게 모디파이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피처를 개발할 때 아 이렇게 될 거야 해서 몇 가지 케이스를 넣고 그것들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지만 항상 그 엣지 케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다가 아 이거 문제가 있네 하고 계속 리포트를 하고 계속 그런 케이스를 다뤄내면서 마치 어린 아이 키우듯이 처음에 딱 나면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네. 동물이잖아요. 동물 그냥 먹고 싸고 자고 근데 계속 키워 나가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그런 이제 형이 말씀하신 것 같은 QC 같은 퀄리티 컨트롤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있죠.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얘기하면 생각나는 건 네. 두 번째로는 네. 아까 이제 지오메트리 엔진이라고 두 번째는 그냥 개인적으로 형 얘기한 거 들으면서 느꼈던 게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잖아요. XML이 됐던 뭐 CAD가 됐던 뭐 CAD가 바이너리 파일이죠. 열면은 원초적 바이너리 네. 근데 결국에는 그게가 스트링이라든지 어쨌든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바이너리니까 DWG를 갖고 와서 이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맥스, 스케치업, 라이노에서도 DWG 파일을 열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이제 어떻게 인코드하고 디코드하는 그런 게 이제 뭐라 얘기하지? 어쨌든 그렇게 디컴포저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크립트를 이제 인하우스에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그러니까 엔드유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데이터 읽어 들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어떤 다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라인의 뭐 지오메트리 이름에 따라서 레이어를 체크한다던가 레이어들의 뭐 라인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한 번 더 체크해서 바꿔준다던가 아니면 거기서 뭐 옵션을 줘가지고 다른 식으로 한 번에 컨버트 시켜준다던가 이런 식의 이렇게 랜덤하게 모델링을 했을 때 이것들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사의 스탠다드로 딱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인하우스 뭐 캐드 플러그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케치업 플러그인 네,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아까 진짜 갑자기 뭐 어노테이션 다는 거에 생각 얘기하다가 생각난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에럽에서 있을 때도 그 전에 그때 이제 그 시브 인프라스트럭처 팀이랑 같이 이제 협업할 때인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시브 3D라고 그것도 이제 오토데스크 프로덕트인데 얼핏 보면 되게 CAD처럼 보여요. 사실은 뭐 완전 CAD와는 사실 다른 프로그램인데 인터페이스는 CAD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리스비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CAD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그런 식의 만약에 뭐 어노테이션이다. 그러면 리스비에서 그 인서션 포인트를 갖다 다 익스트랙을 하고 거기에 있는 텍스트 인포메이션을 다 뽑아 가지고 그 당시엔 그걸 이제 CSV에다가 CSV 포맷으로 다 저장을 하고 그 똑같은 인포메이션을 갖다 레빗에서 다시 리제너레이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익스포트가 될 때 생기는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갖다가 부분적으로는 해결을 찾아 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익스포트 임포트가 안 되면 거기서 그게
제너레이트 하는 데 들어가는 인포메이션을 뽑아서 여기다가 다시 뿌려주는 식으로 해서 리제너레이트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CAD 얘기를 자꾸 물어보시고, 왜냐면 전체적으로 제가 읽어봤을 때 CAD를 더 이상 안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식의 약간 느낌도 좀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렇게 찾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뭐 저도 이제 이런 일 하지만 믿는 거는, 그걸 만약에 빔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CAD이기 때문에 안 되고 뭐 레빗이니까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CAD에서 만약에 그 기존에 있는 회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CAD를 고수한다면 그분들의 그 CAD를 고수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단순하게 기존의 라이브러리가 많고 뭐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땜질하기 쉽고 뭐 이런 개념 이전에 뭔가가 되게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레빗에서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툴들이나 이런 게 굳이 필요하지 않게끔 느낄 만큼 잘 디벨롭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하게 CAD에서 레빗으로 옮겨가는 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뭐 그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결국은 그건 CAD에서부터 찾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왜냐면 CAD 레빗에 관련된 질문은 뭐 사실 요즘엔 그런 질문 잘 안 받는데 과거엔 그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CAD로 하는 거랑 레빗으로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사실 그것도 되게 답변하기가 뭐 정답을 말씀만 드리기가 어려운 거는 어떤 건물을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진짜 툭하놓고 애플 투 애플로 비교를 했을 때 뭔가 건물을 지키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얘네들은 풍부하고 얘네들은 허접하다, 이렇다고 해서 풍부하니까 얘가 건물이 잘 지어진다? 이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허접한데 예를 들어 이쪽 인더스트리에서 어떤 형태의 건물과 어떤 타입의 건물은 이미 뭐 척하면 척이야. 그러면 사실은 되게 도면 정보는 허접하지만 뭐 완벽하게 이미 지어질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아저씨들도 도면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아. 딱 보고선 어 이거고 이래버리는 건물 그 도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무슨 디테일과 정보가 엄청 들어가 있다 한들 그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도면이 엄청나게 정보가 많아. 근데 이제 현실에서 어떤 건물을 뭐 모르겠어요. 그게 지오메트리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형태의 뭐 컨스트럭션 프로세스가 됐든 그거에 따라서 얘는 되게 뭔가가 기존의 프로세스와 좀 달라. 그러면 오히려 얘는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자란 정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가 정말 여기 우리 그 미국에 정말 그 딱 라세다가 짓는 그런 건물들을 짓는 회사야. 그러면 진짜 기존에 있는 라이브러리 CAD에다 뿌려가면서 건물 딱 하고 현장에서 아 겉에 피니쉬 이렇게 갈 거고 몇 개 그냥 주석으로 달아가지고 그렇게만 해도 현장에서 그 아저씨들 그냥 충분히 알고 에스티메이트를 할 때도 그렇고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걸 되게 프랙티컬한 거니까 회사 차원에서 굳이 레빗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척하면 척인 거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CAD는 안 되고 레빗이 좋고 레빗은 안 되고 CAD가 되고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는 좀 쉽게 답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또 뭐가 또 있었지? 그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고민이 좀 되고 옛날 생각을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뭐 레빗이 좋냐 아키캐드가 좋냐 이런 얘기도 엄청 많았고. 전 사실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싶었는데 지금 형이 네. 여기랑 저기랑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아 그래, 앞에 부분은 놓쳤어, 사실은 지금. 스크립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구나. 네, 그건 나중에 해요. 지금 형이 네. 아예 처음부터 빔 매니지먼트 그래,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역할의 부분들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전담하는 팀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어떤 작업들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하는지, 이것도 지금 딱 이 시점에 그냥 미국 회사들을 볼게요. 뭐 미국 회사들이 뭐 모르겠어요. 막 선진에 있고 막 가장 프론티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 일단 첫 번째로 그 말씀드릴 수 있고, 왜냐면 되게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 제가 있었던 회사니까 그냥 좀 얘기를 하면 SOM이다 그러면 SOM이 이미 설계 쪽으로 어느 정도 다 세틀다운 돼가지고 모든 게 다 착착착착 진행되고 뭐 흔히 말해서 빔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어가지고 정말 이제 빔의 어떤 영양분만 쪽쪽 빼먹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 아,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국은 이제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일하냐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SM 내부에서도 저도 보면은 뭐, 저는 이제 시카고에 있었지만, 뉴욕에 있는 친구랑 얘기 들어보면, 시카고랑 뉴욕이랑 또 이거 하는 프로세스가 또 달라요. 흔히 얘기해서 레빗을 어떻게 쓰냐도 분위기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딱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방향성인 측면? 이렇게 하고자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다들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전담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따로 그거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엔지니어가 됐든 아키텍이 됐든 직접 그 사람들이 모델링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 다큐멘테이션이 됐든 근데 그거를 하는 거를 일단은 방향성으로 두죠. 대신에 이제 거기에 뭐 기술적인 문제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전히 그런 팀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히나 엔지니어링 회사 지금 에럽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식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과거에는 엔지니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드래프터가 있었어요. 엔지니어가 이렇게 인폼을 주면 드래프터가 그대로 그렸어. 물론 아키텍은 달랐어요. 아키텍은 옛날에는 드래프터가 아키텍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키텍 회사에서는 아키텍들이 직접 레빗 모델을 빌드업을 많이 해요. 근데 엔지니어링 회사는 그런 식의 것들이 여전히 엔지니어는 진짜 블루빔이나 이런데 PDF에다가 마크만 하고 그거를 픽업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모델링을 됐든 드래프팅을 하는 그런 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회사가 많아요 현재. 그러니까 되게 올드 스타일이기도 한데 여전히 그런 팀이 있고 그런 팀을 빔팀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현재는 그런 식의 그런 뭐랄까 뭐 과도기적인 측면이라고 봐요. 근데 대신에 방향성으로 보면은 그런 역할들이 당연히 합쳐져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도 뭐 그게 트레이닝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심지어는 직접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를 뭐랄까 직접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방향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런 식의 구분은 없어질 것 같고 전담팀이라는 게 있다기보다는 전담을 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걸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오토메이션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모르겠어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뭐 애드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간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뭐 따로 팀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뭔가를 그리는 사람과 디자인하는 사람을 구분짓는 건 좀 옛날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질문에서 보면 이제 디자인이나 공간 계획 같은 것들 하시는지 아니면 그거는 공사나 비용 관련된 문제를 주로 다루는지 되게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 두 개를 같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앞에 부분의 공간 디자인이나 예를 들어 뭐 지오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키텍 사이드에서 뭐 그룹을 명칭 이런 걸 떠나가지고 흔히 말하는 뭐 디지털 디자인에 뭐 빔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 뭐 이렇게 부르면 저렇게 부르든 다 비슷하다고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SOM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서피싱이나 이런 것들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당연히 지오메트리를 다루니까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 의도대로 내가 관점에 봤을 때 디자인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디자인 부분 하죠. 그리고 공간 디자인이라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 그걸 뭐 어떤 룸 계획이나 또 플래닝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거기에도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뭐 어널리시스 베이스가 됐든 요즘에 특히나 친환경 같은 거 친환경 얘기 많이 나오면서 에너지 어널리시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정말 연동을 해가지고 그거에 되게 최적화된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게 만약에 이번 어떤 프로젝트 디자인의 어떤 방향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디자인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 나오고 당연히 이제 디자인 뭐 그 어떤 모르겠어요. 더 전문적인 그런 디자인에 대한 식견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이 협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디자인 그런 할 때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커멘트를 예를 들어 그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여기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여기다 놔두니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집이다 그러면 뭐 거실을 뭐 되게 그런 거 많이 호텔 같은 거 예를 들어 레이아웃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어디다가 어떤 유닛을 어떻게 말 그대로 뭐 했을 때 가장 이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몇 개의 키, 그러니까 호텔의 키라고 하면 이제 객실수인데 그 객실수를 채울 수 있고 예를 들어 가장 뷰가 좋은 데다가 정말 제일 좋은 뭐 예를 들어 스윗룸을 넣는다던가 그럼 뷰 어널리시스랑 그 다음에 건물 지오메트리가 붙여 다시 연계가 돼야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로케이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런 식의 것들을 갖다가 만약에 아이디얼리 파라메트릭하게 뭔가 컨셉이 잡히면 당연히 그거를 이제 디자인하고 뭔가 운용하는 예를 들어 뭐 디지털 모르겠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디자인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만약에 관심 지금사가 모르겠어요 그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뭐 몇 년 차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컴퓨테이셔널이나 뭐 이런 식의 디자인으로 자기가 조금 더 디자인 사이드 아키텍 사이드를 해보고 싶다 아 그러면 지금 사실은 거의 웬만한 설계사무소가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을 툴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으로서 뚜렷한 정말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지만 디자인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툴을 배워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가 있고 나는 이미 툴은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런 디자인 클루드를 계속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물론 뭐, 뭐가 더 맞는지, 뭐가 더, 누가 더 낫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식의 툴파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런 디자이너로서의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의 색깔은 더 확실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사실, 진짜 솔직한 얘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디자인에서 거꾸로 툴을 배운 사람들 경우에는, 뭐 그렇게 내가 뭐 단언하지 못하지만, 내가 본 경험에서는, 이 디자인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어널러시스를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많이 있죠. 디자인 초반에 어널러시스라는 게 어차피 그 컨텐츠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 디자인을 팔아먹기 위한 어떤 어널러시스 그런 다이어그램들을 만들었는데 저도 그런 거 엄청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진짜 나는 뭐 정말 효율적인 집을 지어야 되고 정말 내가 컨스트럭션 뭐 이런 것에 오히려 오리엔티드 있는 디자인을 원해. 그러면 사실은 이쪽에서 만약에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한 가능성들을 차용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인 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더 현실적인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고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 속된 말로 팔아먹고 나면 결국은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가 뒤따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얘기 그걸 기반으로 시작을 하니까 더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그 역할을 참여를 하고 안 하고 빔 매니저 여기서 말씀드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데 그런 역할들을 둘 다 하기가 약간만 슬로우 둘 다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를 둘 다 하는 회사가 한 그룹 안에 있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앞에 말씀드린 거는 상당 부분 정말 아키텍 디자이너의 포션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뭐 아키텍 입장에서 QA/QC하고 감리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이제 뭐랄까 그냥 공사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식으로 QC를 하는 정도지 그걸 갖고선 정말 현장에서 그것들을 데이터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다 경험을 하면 제일 베스트죠. 뭐 디자인 빌더가 될 수 있는 완벽한 역량이 갖춰지는 거죠. 이런 툴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왜냐면 저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위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한 회사에서 그 경험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이게 점점 이렇게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봐요. 길을 잃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말씀드리자면 디자인 공간 계획과 공사 비용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하기는 많이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회사 사이즈가 작으면 사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회사 사이즈가 커질수록 역할이 많이 나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최대한 경험을 하려고 했고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사실 지금은 후자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부분도 있죠.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여기 빔 매니저 역할 보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네. 근데 뭐 회사 차원에서 본인이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회사에다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SM 있을 때 회사가 정확하게 그 영역에 대한 그 이해도가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얘네들을 갖고 어디까지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그러니까 초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디자인을 팔아먹기 위한 어떤 그런 쪽에 일을 많이 했다면 이게 추후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디지털 툴들이 현재 말 그대로 이제 CA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 매니지먼트도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들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또 활용을 했었거든요. CA가 뭐예요? 그게 Construction Administration.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공사가 잘 관리도 다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단어. 예,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에서 이제 예, 말 그대로 이제 시공이 잘 되고 있는지를 예, 그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툴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기존의 프로세스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어떤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해하고 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좀 뭐랄까 나를 좀 팔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거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회사에 관련된 뭐 얘기들이 쭉 있는데 뭐 레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 CAD 관련된 것들 그리고 빔을 새로 시작하는 회사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패밀리나 그 다음에 또 파라미터 관리 뭐 이런 부분 나오는데 결국은 제가 이해한 거는 아마 회사의 일종의 그 레비 스탠다드를 어떤 식으로 구축해 가는 과정이 제일 좋을까 내에 또 추가로 그런 스탠다드를 실제 프로젝트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제일 좋을까요?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다면 그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회사의 그 스탠다드를 구축해 가는 거는 CAD 스탠다드를 구축해 왔던 거와 뭐 크게 다르진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크게 다르진 않다고 보는 게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패밀리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 그러니까 저도 기억에 보면은 SM도 그렇고 여러분에서도 그렇고 항상 회사 인트라에는 그런 식의 그 아카이브 폴더나 라이브러리 폴더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뭐 레빗에 들어 예전에 처음에 지금도 그래요. 항상 라이브러리 구축은 항상 큰 키워드예요. 항상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되고 그 라이브러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들만 올라가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지금 에럽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거에 관련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만 기존에 있는 그 패밀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과거에는 각각의 오피스가 자기네들 심지어는 오피스도 아니었을 거예요. 시작은 아마 각각 팀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패밀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종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갔을 거예요. 그게 좀더 여러 가지 활용성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검증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게 잘 쓰이는 건가, 그리고 활용을 통해서 이게 뭐 회사 차원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에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예 그 월드와이드 전사적으로 돼가지고, 모든 패밀리랑 모든 여러 가지 그 관련된 템플릿은 다 서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절대 자기가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 쓰지 말고, 무조건 라이브러리는 말 그대로 그 서버에, 그 서칭 엔진이 따로 있거든요. 그 에럽 전용에. 그럼 그 서칭 엔진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거를 써라. 왜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를 되게 전체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전사적으로 그거를 퀄러티를 향상시키려면 모든 사람이 같은 곳에서 작업을, 같은 어떤 리소스를 갖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여전히 사실은 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라는 게 이게 되게 아이디어하게 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패밀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하면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뭐 CAD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큼 레빗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 그 속된 말로 이제 땜질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땜질의 표현이 뭐인데 그런 부분이 이게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뭐 굳이 여기서 파라미터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 방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회사에서 패밀리 여러 가지 만들지만, 만약에 여기 shared 파라미터 얘기가 나오는데, 기존에 그것도 다 템플릿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식의 프로젝트냐, 뭐 예를 들어 뭐 빌딩 타입이나, 아니면 이제 그 프로젝트 어디까지 갈 프로젝트냐, 뭐 SD냐, DD냐, CD냐, 그 이후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파라미터 세 그룹을 다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shared 파라미터가 딱 그 파일별로 해가지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뭐 건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에 따라 다 따로따로 만들고 우리가 예를 들어 어느 정도까지 말뭐 끊어 죄송한데 네 아까 SD, DD, CD 그게 뭐예요? schematic design 뭐 디자인 데벨롭 construction documentation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그게 한국 표현을 뭐라고 하지? 디자인 SD가 디자인 설계 뭐라고 하지? 그냥 뭐 모르겠어. 나 컨셉 무슨 뭐 뭐, 무슨 설계 무슨 설계가 있던데 그게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은 CD 다시 CD일 수도 있겠다. 컨셉 디자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키텍이 만약에 아니, 의뢰를 요거 원래 받으면 형이 얘기해 주시는 거쭉 가는데 이 단어 형이 썼잖아요. 모를까 봐. 그것만 살짝 설명해 주고 바로 말씀해 아, 주시면 될것 뭐, 같아요. 예, 뭐 되게 그 아키텍 프로세스에서는 우리가 크게 아키텍 회사에서 네 가지로 구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D가 있고 그 컨셉 디자인, 그다음에 이제 SD, 스키매틱 디자인, 그다음에 DD, 디자인 디벨롭먼, 그다음에 CD, 또다시 CD가 나오는데 얘는 이제 컨스트럭션 다큐멘테이션. 그래서 그래가지고 처음은 이제 정말 디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말 그대로 뭐 조닝이나 아니면 법규 뭐 이런 기본적인 것도 체크해가지고 이제 디자인의 어떤 의도를 보여주는 식의 개념이라고 보면, 근데 대신에 여기서 이제 웬만한 뭐 뭐랄까요 뭐 모르겠어요. 기존에 필요한 그런 것들은 다 들어가긴 해요. 대신에 이제 어떤 디테일이나 아니면 머티리얼이나 이런 부분 들어가지 않아요. 상당 부분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디자인 오리엔티드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SD가 시작되면은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더 디벨롭을 하죠. 뭐 여러 가지 뭐 플로어 플랜도 예를 들어 SD에서는 뭐 그냥 싱글 선으로 굴렸던 거를 이제 SD에서는 그렇게 막 정말 공간 구획만 했던 거를 이제 SD에 오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월 타입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물론 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뭐 내력벽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구분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고, 근데 DD가 들어가면 그거보다 이제 스케일이 더 정말 이제 디테일 스케일로 들어가서 뭐 웬만한 것들은 다 이렇게 웬만한 거라고 말하는 거는 DD는 약간 전체 공사비를 갖다가 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디테일이나 뭐 머티리얼이나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고,
그럼 CD는 말 그대로 컨스트럭션 다큐멘트니까 정말 그 컨스트럭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뭐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막 샵 드로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그거는 더 정말 디테일드 막 막 그 멀리언의 디테일 이런 거 들어간 건 아니지만 기존에 어느 정도 그것들을 팝 그 만들기 이전에 필요한 정보들은 다 담아줘야 돼요. 그게 이제 CD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지고 이제 아키텍 사이드에서는 현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샵 드로잉 되고 뭐 패브리케이션 되고 시공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공이 되는 거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 우리가 흔히 CA라고 하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어디까지 얘기? 근데 뭔 얘기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파라미터들은 그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놨어요. 그래서 템플릿이 있어가지고 SD 단계, DD 단계, CD 단계, 그리고 뭐 프로젝트 무슨 병원 프로젝트냐, 아니면 뭐 스테디움이냐, 공항이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기존에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활용 빈도수가 높았던 것들을 다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쉐어드 프라임이라서 그런 파일들을 다 만들어놨죠. 초반에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걸 갖고 시작을 하고 이제 가면서 내가 필요한 파라미터가 더 있을 테고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조율해 가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최대한 어떤 그런 파라미터를 획일화할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뭐랄까 매니지먼트에 놓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내가 어떤 인포메이션이 필요하거나 했을 때 그 인포메이션을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알려면 어떤 인포메이션에서는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그 프로젝트를 다 하지 못해도 내가 무슨 이름으로 최소한 얘를 필터를 해가지고 찾아야 될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필터 그리고 파라미터 안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 끊겼잖아요.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 그래서 막 다시 얘기하면 그 부분 그 쉐어드 프레임이라 부분 다시 얘기를 하면 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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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그 용도에 맞게 그런 것들을 다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뭐 프로그램 따라 뭐 아까 다 또 얘기하면 뭐 이게 무슨 스테디움 프로젝트냐 에어폴 프로젝트냐 아니면 오피스 프로젝트냐에 따라서 다 그걸 따로 만들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거를 뭐 굳이 말하면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중에 빈도수가 높은 것별로 상위별로 이렇게 소트를 해가지고 만든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나중에 예, 데이터를 뽑았을 때 또 그런 하나의 어떤 그 가이드가 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항상 추가를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뭐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뭐 있다고 하면 저는 항상 거기에 그걸 넣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전이니까 뭐랄까요 디지털 프로젝트나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서 만약에 그런 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그런 데이터 그걸 하면 프로그램의 특성상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종속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오브젝트가 B라는 예를 들어 원을 그리려면 중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레디어스가 있어야 되고 이건 뭐 일종의 프라미터구나 하여튼 뭐가 됐든 지오메트리적으로 서로 컨스트레인하는 그런 연관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얘가 바뀌면 얘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디지털 프로젝트나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프로젝트를 많이 쓰는 이유는 그런 게 항상 클리어하니까. 근데 레빗이나 이럴 경우나 뭐 라이너도 마찬가지지만 지오메트리 상에서 모델 자체가 이렇게 컨스트레인하게 묶여 있는 경우가 어려워요. 뭐 할 수도 있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얘와 얘가 오버레이 됐다고 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얘가 얘를 받치고 있는데 얘가 얘로 떨어졌다고 얘가 떨어져 주지는 않거든. 일반적인 그냥 모델 자체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에 대한 연계성이 없어요. 레빗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 복잡해지고 할수록 내가 이거에 대한 연결고리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서로 얘가 움직이면 얘가 움직여줘야 되던가 아니면 얘에 따라서 얘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저는 항상 가능하면 그 인포메이션을 그 안에다 남기려고 해요. 이 정보는 사실은 어디도 쓰이진 않겠죠. 왜냐면 그걸 누군가 알 필요도 없지만 대신에 내가 매니징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가 바뀌면 뭐가 바뀔지 MEP나 이런 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MEP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 뭐 여기서 디퓨저를 바꾸면 여러 가지 뭐 파이프가 연결돼. 조금 더 이제 파라미트릭한 모델이긴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 이제 이거 이제 그러지 못한 엘리먼트를 대상으로 했을 때 거기다가 어떤 식으로든 그게 모르겠어요. 뭐 우선순위 뭐 단순하게 뭐 1, 2, 3, 4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그 오브젝트의 이름 안에 항상 그 시스템 돼 있는 그 네이밍 컨벤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A라는 오브젝트다. 그러면 이게 뭐 어디 소속된 뭐 이게 미케니컬이냐, 아키텍이냐, 일렉트리컬이냐 해당하는 게 처음에 들어갈 테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로케이션에 들어가는지, 빌딩 1인지 빌딩 2인지 그게 들어갈 테고. 뭐 거기 어떤 레벨인지. 그런 식으로 계속 그 빌딩 정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 뭐 얘는 뭐 그 쭉쭉 나가다 보면 뭐 예를 들어 인클로저, 인클로저에 글래스야. 글래스 다음에 멀리언이야.
그럼 이걸 따로 하고 그거에 대한 서로 간의 그 아이디 정보가 계속 그 안에 이렇게 축적되어서 보다 보면 내가 얘를 보면 얘가 어느 그룹 안에 들어서 어떤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지를 대충 따져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바꿔 말하면은 내가 지오메트리적으로 당장 바꾸진 않더라도 내가 대시보드에서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최소한 어느 지역까지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치는지를 바로 뽑아볼 수가 있어요. 레빗에서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얘를 움직임으로써 얘와 연결되어 있는 어디까지가 과연 영향을 받는지. 그 DP나 이런 데서는 바로 그냥 표시가 해주는, 그, 말 그대로 뭐 빨갛게 변한다던가, 이게 다 연결해 보여주는데, 레빗에서는 그게 잘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걸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파라미터들을 하나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파라미터를 따로 집어넣어도 되고. 근데 가장 효율적인 거는 제가 믿는 거는 그 안에 서브 프로퍼티를 엄청나게 만들어 봤자 나중에 몇 번의 그 컨버전, 그 예를 들어 트랜슬레이션을 하든 포맷을 바꿔버리면 이게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네이밍, 딱 UID를 만드는 거. UID 안에 그런 정보가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 레빗을 갖다가 뭐 라이노도 마찬가지로 라이노에서 만약에 CAD로 바꿨어. 그럼 라이노는 오브젝트별로 내가 아이디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CAD는 그 기본적인 거에서는 그 정보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요즘엔 또 뭐라고 하더라? 뭐또 있긴 해. 플러그인처럼 돼가지고 그 예를 들어 그 오브젝트 정보를 메타 정보로 넣을 수는 있긴 해. 근데 뭔가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봤을 때는 UID를 잘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정말 또딴 얘기, 딴 얘기로 넘어가 버렸네. 잠깐만 보자.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네, 파라미터 관련돼 가지고는 뭐 정도는 뭐잘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항상 이렇게 예, 동일하게 쓸수 있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뭐 패밀리를 LOD 단계로 제작을 하는지, 이거는 뭐 그렇죠. 패밀리 당연히 LOD 단계로 제작을 하되 그다음에 LOD 단계에서 뭐 그거를 전혀 가능하면은 뭐 같은 패밀리다 그러면 그 LOD 그 레벨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패밀리 여러 개 만들다기보다는 그게 서로 간에 이렇게 마치 그 뭔가를 예, LOD가 뭐예요?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예전에 레벨 오브 디테일이 될 수도 있고 레벨 오브 디벨롭먼트 될 수도 있지만 어떤 패밀리를 만드는 거 있어서 아마 초반에 아까 뭐 SD, CD 얘기 나가 뭐나 컨셉 디자인이나 스케미 디자인 단계 나왔대. 그때는 되게 라이트웨이트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껍데기만 있는 만약에 패밀리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제 더 많은 디테일과 정보가 들어가는 이제 패밀리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를 갖다 여기까지 어떻게 옮겨올 것이냐? 그걸 뭐 얘를 쓰다가 얘를 똑같이 바꿔버릴 수도 있겠지만 다 가장 베스트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UID 정보를 갖다가 연이어 오면서 끌고 오는 거죠. 왜냐면 어느 순간에 어떤 패밀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타이밍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뭐 모든 뭐 예를 들어 그 모델이 디벨롭함에 있어서 모든 모델이 다 동일한 레벨로 디테일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뭐 처음에 썼던 예전 그 LOD 수준의 레벨에서도 크게 문제 없이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구성 단위에 따라서.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그냥 플러그인 만들어서 팔면 되겠다. 어떤 플러그인? 지금 형 얘기할 때마다 저는 계속 플러그인을 만들고 아, 있었거든. 아니 솔직한 얘기 여기 그 예를 들어 쉐어드 파라미터 예, 같은 경우나 다 이런 것들은 그렇고. 아니 저희도 막말로 플러그인처럼 써요. 지금 회사에서도. 봐서도 그 뭐야 이제 그 UUID예요? GUID예요? 뭐라고 불러요? GUID죠? 요거. 예, 그러니까 유니버설 유니크 아이디도 있고 글로벌 유니크 아이디인가 했는데 어떤 뭐 비슷한 것 그렇죠. 같은데 예, GUID는 어쨌든 이제 레빗 GUID고 우리가 그냥 말하는 UID는 그러니까 만약에 유니버설 오브젝트 네임이다 그러면 UID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거 바탕으로 네. 해가지고 그 패밀리랑 같이 가져와서 예를 들면 그 LOD에 맞춰가지고 걔네들 리플레이스 시켜준다던가 뭐 이런 식의 아 어떤 그거 지 있어요 그 다? 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전 예를 들어 그 게리 건물 같은 경우 지난번 회사에서 한다고 하면 다 오토메이션이 되니까. 그렇죠. 서페이스 하나에 UID가 맞으면 그 예를 들어 레빗을 컨버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DP 모델에는 정말 싱글 서페이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UID가 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러면 되고 나중에 그 바탕 그거 아 업데이트만 그렇죠. 그 끝이네. 안에 패밀리를 예를 들어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오메트리 정보가 들어 있어. 오케이. 그럼 그건 그냥 파필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예전에 SM에서 했을 때 프로젝트 하나를 할때 빌딩이 예를 들어 100층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다 디테일하게 만들면 이거는 뭐할 수가 없어. 뭐 요즘에 할수 있지. 그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 사양도 문제고 이거 한번 업데이트하고 누군가가 싱크 눌러놓으면 나머지가 다 놀고 있어야 돼. 뭐 이래 버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던 게 그러면 도면이 나가는 게 모든 층 예를 들어 100층이라고 100개의 도면이 안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 티피컬 플로어 나가고 에이티피컬 나가고.
그럼 내가 도면이 나가는 층만 디테일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컨테이너만 있으면 되고, 내가 기존에 그 예를 들어 뭐 플로어 플랜이 나간다고 했을 때도 거기에 이제 스케일이 있으니까 그 도면 스케일에 맞는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는 그 디테일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딱 얘기한 것처럼 컨테이너가 있고, 만약에 몇 층은 내가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돼, 도면 많이 크리에이션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걔만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고. 패밀리 속의 패밀리, 이거는 아까 나중에 아마 남주 씨가 앞에 그 스크립트 부분도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패밀리 속의 패밀리가 됐든, 패밀리 그 안에 또 패밀리가 됐든, 작은 단위로 그거를 모듈화 시키는 거는 항상 좋은 것 같아요. 하나의 덩어리를 큰게 만드는 것보다는 작은 걸로 나가는 거 갈수록 이제 활용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데이터 매니지먼이나 데이터 익스트랙션을 할 때도 훨씬 더 유용하게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LOD 얘기했을 때 앞에는 껍데기만 있는데 예를 들어 뒤에는 되게 뭔가가 디테일이 많아.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첫 번째 껍데기 패밀리 안에 디테일 패밀리들을 계속 디벨롭하는 방법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그냥 모델이 계속 디벨롭 되는 거지 패밀리가 리플레이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예, 또 CAD 얘기 앞에 얘기에다 뒷 얘기 나왔는데, 여기 CAD 익스퍼트 관련돼 가지고 솔직하게 저는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이런 이쪽 이그 CAD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니까 회사에서 지금 저희 회사 구성을 말하면 아까 앞에 어떻게 보면 앞부분과 비슷한데 엔지니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구조가 있고 스트럭처가 있고 뭐 미케니컬 있고 일렉트릭 있으면 엔지니어들 그 그룹 안에 빔 관련된 팀이 또 따로 있어요. 걔네들 그 친구들은 프로덕션 관련된 뭐 모델링이 됐든 아니면 뭐 그게 드로잉을 만드는 거가 됐든 곳곳에 조금 더 포커스가 돼 있는 팀들이 따로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팀은 매니지먼트 팀이라서 그거보다 약간 하나 오버월로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나 그것들이 만들어진 세팅들이 좀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이 우리가 좀 처음에 세팅해 놓은 예를 들어 그게 뭐 BEP가 됐든 여러 가지에서 지금 우리가 계획해 놓은 그대로 가고 있는지를 오버올리 감독을 하고 그거에 대한 QC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정말 단순하게 이런 것 간단한 것들은 그런 것도 있죠. 뭐 시트들이 있으면 거기에 지금 뭐뷰 템플릿이 들어갈 텐데 그시이름이랑 그뷰 템플릿이 제대로 매칭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되게 쉽게 간단하게 뭐 CSV 파일에다가 쭉 해놓고서 연동해 놓고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뭐 간순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디테일적으로 안에서 뭐 나중에 이제 클래시가 나는 부분들이 클래시가 나지 않게끔 모델링 하게 되는 그런 리소스도 제공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빔 만약에 CAD 익스포트 뭐 이런 것들은 오버올리 만약에 뭐 오토메이션이나 스크립트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만약에 그거에 대한 뭐 도면이 나왔는데 여기서 라인이 뭐 점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실선으로 나갔다 이걸 QC 하는 거는 그쪽 팀에서 알아서 해요. 그쪽 팀 엔지니어들이.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또 퀘션에서 CAD 변환하는 거를 CAD API로, 글쎄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글쎄 뭐 이게 가능하면 제일 좋은데 얼마만큼의 그 기회비용을 써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을 낼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긴 해요. 이게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남주 씨가 대답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 타겟되어 있는 문제들,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걸다 유니버셜하게 풀려면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굳이 제가 그냥 굳이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 대답을 해드리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API를 알고 있으면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걸 오토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죠. 왜냐면 일단 API를 안다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CAD에서 쓰는 데이터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수 있는 그 CAD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API들, 펑션들 있잖아요. 명령어들. 얘네들 두 개를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제 아까 시천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프가 가다 이렇게 돌아서 내려갔어요, 예를 들면. 그럼 여기 지금 이게 돌아서 내려간 것들은 지금 우리 화면에 보고 인간이 느끼는 거고, 결국에는 포인트들이 연결돼 있고, 직선이다 아니면 여기는 여기까지 커브다. 그럼 커브를 디파인하는 어떤 수학적 공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사실 다 디컴포즈가 가능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슬라이스를 해갖고 뭐 벡터를 어떻게 뭐 해가지고 뭐 바꿔서 프로젝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가능하죠. 어떻게 보면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 다시 그 예로
이 파이프가 간다, 파이프가 돌아가는 그몇 개의 벡터만 갖고 있어도 사실 API를 몰라도 가능하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API라든지 지오메트리를 컴퓨트하는 것들을 다 이제 빌드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래서 되게 이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만약에 그게 지오메트리면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더 클리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되게 로직이 확실하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야,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어떤 거는 나왔는데 어떤 건안 나와 이런 거 많거든요. 2D에서 예를 들어 특히 다 레빗을 익스포트했을 경우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통된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고 제가 근데 말씀드리는 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그저 한창 그 3D 쪽 했을 때 박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원뿔을 그려요. 박스가 이렇게 정사각형의 박스가 있고, 그다음에 박스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여기 콘이 있어. 콘 콘이니까 서클 되고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분리하면 안 돼요. 다 깨졌었어요. 그치. 어떻게 분리했냐면 0.1mm를 살짝 없애시켜요. 그럼 안 깨져요. 또 멀리서 보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오메트리 프로블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물론 이제 하다 보면 항상 그 엣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근데 그 이유가 왜 엣지 케이스가 나오는지 알면 우리가 풀수 있겠지만,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복잡한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하니까 이게 자꾸 옛날 생각나는데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어 뭐 3D가 레빗이다 그러면 결국 이제 3D 개념에 뭐 지오메트리 컷하든 뭐라든 나오는데 그게 잘안 나와. 그러면은 예를 들어 3D가 패밀리 자체 안에 2D 패밀리를 넣어가지고 사실은 뭐말 그대로 도면에서 나오는 거는 3D가 뭐든 상관없이 이 결국 인서션 포인트 내지는 뭐 예를 들어 어디다 놓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2D와 3D를 따로 가는 경우 따로 가게 만든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2D는 2D 오리엔티드가 되니까 훨씬 더 클리어하게 나오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메이크업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저는 근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봤을 때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시간이 흐를수록 아, 그렇죠. 이게 문제 자동으로 솔버가 되는 그래서 아니 거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이거 엄청 시간 많이 들어가고 경우의 수를 따지고 하면 엄청 속된 말로 노동 네. 시간을 그러니까 쓴 저도 예를 건데 들면은 렌더링 쪽 이거에 그렇게 한창 시간을 써야 되는지 렌더링 저는 쪽잘 일을 했을 모르겠어요. 때막 진짜 그 오타쿠들은, 저도 그랬지만 그 옵션 0.001에 바꿔가지고서 막 날밤 새가면서 렌더링 걸고 이러거든요. 바꿔가면서 근데 테스트하고. 이게 참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도 그걸 한몇달몇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 이게 근데 이게 또 그래도 이게 또 어차피 시간이 예 지나면 좋은 렌더링 엔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것들의 노력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돼서, 저는 약간 어떤 의미로 보면은 좀더 인간이 할수 있는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사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큰또 관점으로 참 보면. 어려운 얘기는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사람들이 레빗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대표적인 예들이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필요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막 3D, 2D를 분리를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막 편법도 쓰기도 하고 근데 막 그렇게 얘기를 옛날보다 되게 많이 했는데 좋아진 거잖아, 레빗이. 시간이 질수록 더. 좋아졌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빗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회사가 레빗과 CAD를 그러니까 컨버전 하는 거에 대한 그 스탠다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 그걸 XML로 포맷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걸로 서로 변환되는 뭔가 이렇게 선 연결고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그거에서 미싱된 데이터들이 지 맘대로 제너레이트 됐던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관리가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뭐랄까 전반적인 그런 좀 그리고 반응이 제가 필요해요. 오토데스크를 이렇게 보면 느끼는 게, 이제 얘네들이 일단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버그를 알면서도 릴리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그럴 이게 수밖에 회사가 없죠. 있으니까 그럴 일단은 수밖에 없고. 피처 끝내고, 사실 디벨로퍼들이 다 알아요 어떤 버그가 있는지. 근데 어쨌든 뭐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참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질문하신 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가장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본인도 되게 그런 식의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쓰고 계실 거예요. 아마 안 되면은 정말 이거를 뭐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레빗으로 끌고 나, 그러니까 라이노로 끌고 나가가지고 라이노에서 또 잘라가지고 라이노를 또 갖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익스포트 할때 보면 CAD 익스포트 할때 옵션이 있거든요. 그럼 뭐 어느 톨러런스 이하라고 하면 아크로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편법을 써가지고 다시 갖고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심지어는 그 편법을 갖다 오토메이션으로 바꿔가지고 그거 나갔다 들어오고 작업하는 것들을 그냥 정말 하나의 그냥 루핑돼 있는 그냥 스크립트 서클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래빗이 예를 들어 캐드 된다면 이게 래빗에서 캐드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래빗에서 라이노로 갔다 라이노에서 다시 캐드로 들어오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도 방법이 많아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정답을 드리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가고